님, 남자분입니다.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아하.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희 집 고양이를 보더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요. 고양이 간식도 사오고 빈손으로 오진 않는데 일단 오면 제가 밥도 챙겨줘야 되고 좀 귀찮아요. 좋게 좋게 친구 못 오게 하는 법 없을까요? 다 친구 사연이네 오늘은. 친구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친구를 커트릴 합니까? 친구 손절법. 오늘은 거의 친구 손절 특집이네. 예. 야, 둘 다 일단 여친이 없죠? 예. 그 집들이 해봤자 한 3, 4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빈이 뭐 밥을 차려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 음식 한두 번 정도 시켜준 것 같죠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가 특별히 이 친구한테 해를 끼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본인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예. 너도 먹을래?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. 예. 너도 먹을래 예. 했는데 이 친구가 의견을 낸 거지. 그렇지. 고마워 나도. 나 볶음밥. 뭐 이런 식으로. 볶음밥이야? 안 먹었어? 알았어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 분위기인 거죠. 예. 왜냐하면 남자끼리 있을 때 예. 누가 놀러 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, 솔직하게. 누가 그래요? 네. 라면이면 하죠. 라면 정도는. 라면도. 라면 나 라면 먹는데 너 먹을래? 그러면 나도 하나만. 아 진짜 씨. 그러면 이제 두 개 넣어야 되고. 그러니까 그게 네. 귀찮은 거지. 솔직히 뭐 특별히 귀찮은 게 없거든요.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. 혼자 있고 싶어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조용한 게 좋다 보니까 이 친구가 놀러 오는 거죠. 왜? 아하. 둘밖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. 항상 문제가 여기서 발생돼. 예. 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드네요. 네,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음식을 챙겨줘야 된다는 건 핑계죠. 누가 봐도 핑계입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친구를 못 오게 하는 방법. 솔직히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너 우리 집 오지 마 이제. 고양이가 너 싫어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.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? 저는 그런 소시오패스입니까? 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. 오지 마. 야, 집 지저분해져. 밖에 나가서 만 정형국식이고 이게 편하긴 해요. 예. 진짜 안 오더라고요. 아하. 근데 뭐 이게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티를 낼 필요까지 있을까요? 고양이 예뻐서 오는 건데. 예. 예. 고양이 밥을 친구에게 대접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집 지켜야 될 때 친구 보고 집 지키라고 하자. 고양이랑 놀면서 집을 지켜야 될 일이 있을까요? 거의 집에 소옷바람으로 있으면 안 와서 안 온다. 남자들 와요. 와요. 전부 속옷이에요 여기. 예, 예. 전부 속옷에 TV 보면서 고양이 만지고 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집에 갈 때 온몸에 털 다 붙어 있습니다. 네. 네. 국룰이야 이거는. 예, 예. 그 친구도 뭐 털 붙어도 집에 가서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거 보니까 혼자 계신 것 같습니다. 진짜 잘 만났네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. 고향에서 딴 거 좀 먹자. 간식도 사온다면서요. 네, 새로운 것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죠.